마지막을 보는 사람. 시드니에 설치된 스파이더맨 2 광고, 심지어 NPC도 있다. 아 이게 광고야 스파이더맨. 아 실제로 저 경찰들은 NPC고 이번에 스파이더맨 2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 재밌는데 초반에 이게 약간 스포입니다. 초반에 그 서브 미션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가 프로포즈 하는데 좀 도와달래. 그래서 어 그래 오늘 로맨틱하네. 어 이제 온다는 거야. 문을 박차고 딱 나오는데 여자는 어디 가고 맨 진행을 해야 이게 진행이 되니까 진행을 해. 브루 칠 있어 프랭크 더 프랭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3성짜리 4성짜리 일반 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로로 한 개당 정가로 몇십만 원씩 하는 무기를 총 지금 몇 개를 넣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6 5 30 300만 원 어치를 지금 제로로 넣고 있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동그라미를 누르는 순간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다. 굴뚝에 들어간 양이 목욕시키. 어? 와우. 원래 흰색인가 얘? 원래 흰색이었어. 킹댕이었으면 굴뚝 들어간 김에 청소까지 해놨다. 내 말이요. 그 와중에 스파이더맨 2 논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뭔데 스페인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땐 어미에 A를 붙이는 식으로 선물만한 언어 규칙이 있는데 스파이더맨2 개발진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면서 어미에 E를 붙이는 신조 문법을 탄생시켰다. 정말 스파이더맨2는 A가 없네요. A가 어이가 어이가 없네요. 미술하는 사람들 발작 버튼이 있는데 어제자 친구와의 전화 내용 제보. 친구 야 너 내일 뭐해? 나 미술학원 가는데. 좋겠다. 그깟 미술학원 가서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아니 미술도 어? 내 말 끊음. 진짜 나도 미술이나 하고 놀까? 여기서 아니 미술도 어려워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너도 해봐 쉬워. 너도 미술학원 등록할래? 나랑 같이 다니자. 일로 와. 일로 와서 너도 해봐. 너 재능 있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I love 발로란트래. 근데 1대 13으로 완패했어요. 1대 13 완패는 좀 약간 빡칠 것 같긴 하네. 기울어진 운동장. 잠깐만. 어느 순간 확 바꾸는 거 아니야? 아까 이거랑은 다르잖아. 안 그래? 아닌가?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 그지? 블러로 으깬 것 같은데? 그지? 그냥 이대로 텍스처를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약간 살짝 으깬 것 같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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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이야? 얼리언 엔진이야? 합성이야 뭐야? 이거 빨리. 아니 여기 합성일 수도 있잖아. 이게 진짜인데 여기다 합성한 거야? 아니면 진짜 엔진 속에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오브젝트에 불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반응한다고 불이. 진짜 합성이라고 믿고 싶네. 이게 엔진 맞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버튜버 세상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전부 다 이제 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여자친구 해가지고 로봇 해가지고 어? 오버워치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진 딱 돼. 링크 스타트. 리얼 타입보다 애니메 타입이 인기 많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의 버튜버 여친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도 좀 과하긴 한데 아 저는 종류별로. 아 그렇구나. 그럴 때 그때쯤에는 뭐 아 뭐 예 아 그렇구나 뭐 고르 뭐 딱 한 명 고르는 그게 아니구나. 그지 뭐 어차피 다 그냥 저건데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림체도 있다가 뭐 저런 그림체도 했다가 대충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뭐 이런 것도 했다가 아 얼굴은 2D인데 붓바만 3D로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여기만 2D고 몸만 3D야? 한국 출산 혜택 악용 사례래요. 전기차를 놔야겠다. 전기차 보조금 800만 원 주는 나라에서 출산 보조금 100만 원이 말이 되나?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아니 뭐 근데 전기차는 돈을 쓰는 거니까 뭐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나 싶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뭐 하면 돈 준다 이런 거 난 별로인 것 같아. 뭐 청년들한테 뭐 니네 돈 줄게 이렇게 돈 주는 건 저는 별로고, 그런 거보다는 저는 집을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재미삼아 한 말입니다. 우리 애기 왜 그래? 어? 왜 그러냐고 우리 딸. 의자에서 놀다가 지가 아프게 했어. 근력은 자주 사용할수록 단단해집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로 단련시키는 간도 점차 단단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 와, 단단해진다. 간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면 간경화다. 이 자체도 위험하지만 간암의 원인이 된다. 정상간은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모양이 일정하다. 바이러스, 알코올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때부터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이 된다. 계속 술을 먹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이 쪼그라든다 이거죠. 택카이를 쓴다 이거지 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술 그만 먹어야겠죠 여러분. 으아, 이게 간암이야? 어우, 갑자기 순대랑 간 먹고 싶네. 진짜 간암이 이렇게 생겼나 보네. 흰색으로. 아, 술 먹으면 안 돼. 여러분은 술이랑 담배 하지 마시고 제 방송 오래오래 봐주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돈을 못 버니까요. 장수해가지고 계속 내가 돈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분 은퇴하셨어요. 근데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우리 유튜브 세상 속에 살고 계십니다. 라디오헤드 더 밴드.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무슨 자리야? 우리나라 같은데? 안마의자야? 기분이 좋아 보이죠? 고대 유물 탐사하는 요즘 애기들이래요. 야, 저 신기하다. 이거 언제적 거라고? 와, 박물관이 따로 없네. 와, 공중전화 몰라? 이거거든, 펌부스.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콜린 파렐이 나오는. 이것도 옛날 영화다, 진짜. 이게 지금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산준아, 영화 한 편 보게 비디오 가게에서 한 편 빌려와라 해가지고, 네, 해가 가가지고, 이제 딱 비디오 딱 빌려서,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 할게요 하고 딱 이제 빌려서 가져와서 집에서 돌려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No air brakes. We die like real men. 우리는 상남점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에어백 없다. 에어백은 루저들이나 하는 거다. 하남자들이다. 우리 하남자 모임이 되도록 합시다. 크리스마스 때 바꿔놔. 혼자서 여기서 열일한다고? 근데 여기에 댓글이 Just go home at that point, damn! 좋아요 13만개. 무료로 센즈와 전화하는 앱 화제. 모르는 센즈와 무료로 통화하기. 와 센즈와 톡하고 싶을 때는 와 이야. Apaixonado por você. E desta vez o trem pegou. 이게 뭐냐면 서브웨이 서퍼라는 모바일 게임 공식 계정인데 어지럽네.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야, 이거 그래서 이유가 뭐야? 집 무너지기 전 전조 증상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야. Hiding in the shower to scare my husband. 샤워실에서 숨어서 남편 놀리치는 거래요. Hey baby, what you want me to separate the lights or the darks? Baby! Baby! 아, 일단,
이거 진짜 진심 펀치인데요? 이거 그냥 확인하는 펀치가 아니고 이게 좀 자세가 기습 펀치. 흔한 일본 아이돌 공연 퍼포먼스 돌아가는데요, 막. 자, 저건 아니고 돌아가는 것만 갖고 나머진 다릅니다. 예, 핫하네, 핫하긴 하네. 근데 경기장 같은데 피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장에서 이걸 왜 틀고 있는 거지? 피콜로. 아 누구? 박정배. 뭐야 이거? 뭔데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VR의 위험성과 그를 증명하는 사진. 이탈리아의 로마 대학이 연구한 것은 같은 요점을 정리하면 VR로 성 전환하면 동성 NCP로부터의 애무도 호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판명. 몸의 성 전환은 마음의 성 전환을 촉진한다. 남성은 성 전환에 영향을 받기 쉽다. 성의 흥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존나 이쁜 것 같음. 내알 내 몸에 문신으로 새겨서 평생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싶다. 네가 이 새끼한테 그 게임 시켜주니로 사람 자체가 병신이 됐는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 뭐 손가락 하나 더 늘려주는 어떤 기구를 만약에 썼을 때 그 진짜로 금방 그게 자기 손처럼 느껴진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타를 오래 치다 보면은 기타가 내 몸 같고 한 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 많이 치다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VR 세상에 들어가서 여자 캐릭터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멍키 돼버리는 거야. 친구 삭제 메시지래, 트리컬. 누구누구와 친구가 아닌가요? 친구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재밌다. 그렇게 됐네요. 20대 살자 통계가 평균보다 높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통계가 저렇다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힘들 때조차 버티고 살다 보면 평균 이상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고추잠 보자님 말씀에 힘 얻어갑니다. 저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쉽지 않은가 봐요. 제가 쉬우면 이런 영상 잘 안 보겠지만 저도 쉽지 않으니까 어떤 영상을 보냐면은 꽃보다 전환기시. 근데 여기서 이마 빡! 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좀 꼰대 같은 이야기야.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스타나 SNS 같은 거 해가지고 남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좀 살자는 그런 얘기거든. 저도 이걸 좀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근데 인스타랑 SNS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나는 어디서 스트레스 받냐면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도 일종의 약간 SNS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볼 순 없잖아.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요즘 버츄얼 유튜버가 대세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래 피젯 스피너 뭐 그때도 한동안 유행했다가 요즘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츄얼 유튜버도 제 생각엔 어느 순간 되면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식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까? 평생 우상향일 수는 없거든? 그말 취소해? 그말 취소해. 아니 그렇잖아.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언제쯤 이제 사람들이 뇌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제 시끄러들까? 아직까지는 대세인데. 그런데 짜잔. 예. 절대란 건 없군요. 저도 대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요. 여러분 아직 이 말 유효합니다. 내가 임종 직전에 버튜버 갑자기 나락가면 그때 나락가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야 저게? 아 차구나. 섞어주는 거야. 아 레미콘 폭탄주. 아니 애기들용인데 어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여성이랑 소개팅을 하면 해야 할 일. 오 해야 할 일이 뭐죠? 너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 의자 빼주는 척하면서 바로 해머링으로 머리에 타격 준 다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스터너를 갈기고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 롤링 썬더로 피니시 갈겨야 됨.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에게 접근할 이유는 난파 공작원 아님 효성 고학원 담당 교사 김주석이 보낸 암살자밖에 없음. 아니 맞아. 근데 맞음. 사기치려고 하는 걸 수 있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런 여자가 다가온다면 어? 어 지금 나를 슈킹하려고 그러는 건가? 수상하게 돈이 많은데 이쁘고 근데 날 좋아한다? 수상하게? 어, 좀 이상하네?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한 커플이 제가 자고 싶은 침대에서 땡땡 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인 것 이외에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디냐면요, 길러리가 네 여기 보시면 스카이림 모드입니다. 스카이림이 어떤 게임이냐, 이제 모드를 깔아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어 내가 아닌 다른 NPC들끼리 어 내 침대에서 어, 막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죽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구글에 플로리다 맨 다음에 자기 생일을 넣어서 검색해보자.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미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유명한 미국의 미국이라고. 본인은 피자로 여친을 때리고 구속된 사람이 나왔대. 당장 해보자. 잠깐만요. 플로...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왜 자꾸 붓바붓바 이러고 자식들이 그냥 플로리다 맨 accused the stealing urine test to drug lab. 플로리다 남성 소변 검사를 약물 연구실로 조종한 혐의로 기소. GPS 모니터 제거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석방한 지 하루 만에 보안 체포됐다고. 아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같은 거 찾는데 그거 차고 나가자마자 하루 만에 또 그랬대. 이게 2023년 7월 22일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웬만한 언어에서 왜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왜 왔어? 싸우자는 건가? 왔어? 응 많이 기다렸어? 왜 왔어? 아 매니시에이팅 왜 이제야 왔어? 미안 걱정이지 이제야 왔어? 좆됐다. 왜가 꼭 답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왜 이제야 왔어? 이제야 왔어? 남친 자취방에 정체를 모를 털이 하나 털이 있습니다. 꼬부라진 털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파마를 한 털인데 제 남친은 생모입니다. 예, 남친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고 간 거 아닐까요? 자, 답글이. 자. 아니, 그냥 빠질 수도 있지, 왜, 어? 어, 완전 나야. 스파이더맨, just like me. 빨리 걷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빨리 걸을수록 더 불행해진다. 현대인들의 삶에서 찾은 해답.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소닉이 걸어서가 아니라 불행해서 빨리 걷는 거 아니냐고. 빨리 걷는다는 것은 맨날 바쁘게 산다는 거고 맨날 바쁘게 산다는 거는 여유가 없다는 거고 여유가 없다는 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잠도 덜 잘 것이고 잠을 덜 자면 불행해지겠죠. 전 여친과 그의 새 남친에게 응징하기. 진짜요? 근데 이건 나는 좀 약간 not cool인데요? 진짜 쿨은 박았어? 싫어하는 사람조차 좋아하게 만드는 걸. 여친 지금 여친 사귈 때 안 맞고 이상형도 아니었는데 2년이 넘어가는 지금 내가 더 좋아하고 매달리고 있다. 왜? 근데 가슴이 커도 너무 커서 못 헤어지겠다래. 진짜 가슴 최고야.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인터넷 짤방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이 남자들이 대부분 불륜 상대가 대부분 저거래요. 예. 대부분 저거래. 역시 큰 게 맞는 것인가? 붓바는 중대사항이다. 극한 직업 일러스트레이터. 안녕하세요. 지금 커미션 문의 가능할까요? 좀 19금의 특기 취향인데 네 특정 키워드는 추가금 들어가고요. 가능합니다. 블루 아카이브의 중코라는 캐릭터인데요. 네네. 넣고 뽑아내는 그림 부탁드리려는데요. 네? 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가능하대. 채색은 풀채색으로 가나요? 네네 부탁드려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뜨라랑 입금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한지구 사랑해보다 듣기 좋은 말. 안전해. What the f- 야 이거 야 이거 안 돼. 역시 명문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와 아예 안전해요. 대서양 골리앗 찬바리에게 저녁거리 빼앗기는 잠수군. 지금 욕하고 계신데?
내 눈하고 내가 너 보고 있다. 저 새끼야, 저 새끼.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은, 어, 전마가, 전마가, 어, 슈킹을 했어요. 아니, 다급한 게 느껴져. 해병 잔반. 국민의 피와 땀을 잔반통에 버리려고 하는 것이야! 근데, 해군이 가장 많이 띵까먹네? 피와 땀 버리는 게 제일 쉬운 해군. 해군이 왜 높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군이 부조리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이 육지에 있을 땐 괜찮은데 군생활 하다 보면 뭐 8개월은 뭐 배 타고 8개월을 안에 있다고 하나? 근데 이제 배를 타게 되면 그 배 안에서 부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 몰라요. 제가 들었던 거예요. 2019년인가 2018년도 때. 그러니까 배 안에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몰라.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아, 사나양, 내가 지금 전투할 때는, 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말랬잖아. 이제 스페이스지, 어? 이제 우주지. 크, 낭만 오지네. What the fuck? No! 아, 미국에도 저런 게 있나 봐. 앉는 번호대로 핸드폰 걷는 거야. 근데 보통 저러면은 안 쓰는 핸드폰 갖다 두고 내가 쓰는 핸드폰 보통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핸드폰 두 개 가져간다. 보고 있는 거야. 예산이 빠졌던 드라마? 잠깐만. 눈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럴싸하긴 한데 밑에를 보니까 좀 저거네. 샷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었어야지. 그치? 상처 입은 여우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우는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갚으러 왔나요? 3번이요. 나가 이 새끼야. 다행히 4번은 없네요. 4번 딱 채팅만 쳐봐. 4번이라고 딱 쳐봐. 괜찮아, 쳐봐요. 괜찮아, 뭐라 안 그래, 쳐봐. 4번이면 쳐봐. 딱 쳐봐, 쳐봐. 해봐. 4! 이 제곱이래. 이 제곱이지잖아. 실제로 자 보자. 3번이 15명. 미친놈들 아니야? 2번 49명. 1번 4번 10명 있네. 이거 누구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디스코드 관리자님 계시죠? 여기 이거 닉네임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이거랑 얘네들 경고 하나씩 주세요. 이 사람들. 농담, 농담. 네, 클레 형님이다. 클레 에호가 형님. 대신 좋다. 오, 똑똑해. 어? 아, 아재요. 일본의 잠이 없는 학습 교재래. 올해도 벌써 끝인가? 올 한 해 동안의 아픈 일들을 잊어야겠지. 해? 너 여기도 잊고 싶은 게 있어? 안따, 다래? 표정 진심임. 오마이구나, 오마이. 오마이, 다래? 여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를 존중하고. 아노 her respect her 비슷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를 신경 써라. 남자한테 잘 보이는 방법. Say hi. 손주까지 봐 버리고. Say hi. 왜 말 걸지? 난파 공작원인가? 바로 롤링 썬더볼. 야한 채팅하자. 뛰어넘지 마. 공정을. 그게 중요하다고. 아, 공정이 중요한데. 아니 저건 재미없잖아. 결과 말고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과생들이 영화 포스터 보면 하는 짓이래요. 스카이스크래퍼 이거 좀 오바긴 하지. 말이 안 되지. 건물과 곳과 사다리 사이의 거리를 추정했대. 배우 프로필 키를 찾아낸 다음에. 그래서 낙하 속도에 관한 계산을 시작하고 곳과 사다리의 구조상 도움닫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제자리 멀리뛰기로 계산했대요. 실제 계산식인가 봐. 저 거리를 점프하기 위해 필요 속도를 계산했는데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과 비교 시작. 점프에 필요한 도움닫기 속도도 확인.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야 한다. 안 된대. 아무리 빨라도 떨어진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 가능한 거리에 맞춰 포스터도 야매를 수정해줬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 진짜 과학은 여기에 맞다는 거야. 계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대. 환경 변수가 있대. 상승 기류가 생긴다. 불이 뜨거우니까. 공기 저항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 안에 다이슨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대. 개소리야 씨. 그래봐야 안 되니까 돌아간대. 사실 이것도 그 발판이래요. 드웨인 발판. 밟고 갈 수 있대요. 나비는 자신의 날개를 볼 수 없다. 나비는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사람도 똑같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축복받은지 모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다. 꼭 한 가지를 까먹지 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즐거운 시험 기간 되세요. 나비 시야각 314도라는데 날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날개 없던데요.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